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 김도우 멘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도 살펴보면서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침부터 좀 강하게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그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였지만 우리 국내 시장은 바이든의 방문 효과가 조금 작용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시장은 혼조세였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 이제 환율의 변화가 조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260원대로 조금 소폭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1272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방향성을 통해서 조금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오늘 전환점 포인트를 조금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조를 적극적으로 가는 상승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뭐 선물시장을 1조 가까이 넘게 사들이고 있으면서 현물은 장 초반 때 조금 매도를 하던 흐름이었는데 좀 사고 있는 흐름입니다. 선물 쪽은 1조 1천억대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현물 쪽은 오전장에 좀 매도를 하다가 조금 사들이는 모습을 다시 전환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뭐 기간의 움직임도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투 쪽에서 코스피 쪽에 물량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 투시 는 어제 연기금이 좀 방어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역시 매수를 하고 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기금이 조금 뚜렷한 매수를 좀 보여줬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기조가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좀 예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성 위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별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지 않거든요. 오늘 또 보시면은 올라가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든 방문에서 2차 전지, 자동차, 최근에 조금 반등을 보였던 순환매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 같이 강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유동성이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게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역시 오늘 저 식량이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도 역시 올랐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장세가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은 유지하시되 내려오면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쪼개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오늘 같은 장 분명히 제가 얘기한다 쪼개서 샀으면은 올라오는데 이익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더 올라야 됩니다. 한 2670포인트대 이상으로 올라서야 어떤 추세 전환의 기조가 뚜렷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섣부르게 적극적으로 현금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눌릴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지속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갈 수 있냐 없냐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알고 뭐 모르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매매를 지금 다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수익이 났는데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시드를 확보해서 오히려 지금 아직 오른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저가 매수로 다시 새로운 종목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좀 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고요.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상담으로 이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에 대해서 먼저 연결하기 전에요. 오늘 상담 전화 접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에요. 0269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은 그쪽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 골든 센츄리고요. 네, 골든 센츄리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485원. 네, 485원에요. 5%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485원에 네. 15%요. 15%요? 네. 조금 뭐 최근에 산것 같아요, 그쵸? 아, 이게 산 지는 좀 됐는데요. 네. 최근에 올랐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네, 대응을 못했더니 다시 또 빠져서요. 네. 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내일 걸어놔야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네요. 네. 걸어두는데 내가 일이 바쁘면은 내가 어떤 특정의 목표치가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늘 그래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아 지겹다 그만하라 얘기해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나눠서 팔면 될것 같아요. 문자 알림 오죠? 매도되면은. 네. 네, 그럼 문자 알림 오면은 내가 특정 가격에 내 목표가가 만약에 지금 우리 골든 센츄리 차트를 한번 봅시다. 내 매수가에서 내가 목표가가 한 400, 목표가가 한 500원이다. 그쵸? 한 500원 정도에 제가 봤을 땐 팔아야 될것 같은데, 500원 정도를 내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쵸? 근데 내가 450원 정도 위로 넘어가면 이제 수익권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460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450원, 60원 정도 와도 일부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닌가요? 제가 조금 목표가를 네. 높게 잡았나 봐요. 낮추세요. 제가 보기에는 500원대 넘어서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뭐 좋은 이슈가 갑자기 나와서 더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본인이 이제 산 정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위에 보면 산 정상에 또 위에 올라 산이 보일까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오를 수 없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갈 네. 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과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산이 이렇게 두개 하나 있죠? 그쵸? 그럼 이산두 개가 떡 버티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깨에 팔아라. 중턱에서 올라왔을 때 힘들면 내가 수익이면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려오면 돼요. 맞잖아요. 그쵸? 꼭 그지 꼭대기까지 알수 없는 꼭대기까지 가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00원대 위쪽에서 매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걸어두세요. 뭐한 비중 한20% 정도는 한 460원에 걸어두시면은 20% 정도가 460원에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문자 알림 오니까 볼수 있잖아요. 그때는. 맞죠? 그죠? 그 460원에는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 매도 걸어두시고요. 나머지는 500원을 내가 바쁠 때못 본다라고 하면 미리 걸어두시는 거. 한 아침 8시 반 이후에 걸어두면은 장 끝날 때까지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500원까지 그렇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 저 우양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00원이고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5,500원에 비중 30%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 그죠? 네, 그렇죠. 뭐 식량하고 뭐 고기하고 뭐 하고 판매 단가가 다 올라가니까 얘도 거기에 수혜를 보는 측면으로 왔는데 뭐 육고기도 계속 가격도 오르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얘만 안 가더라고요. 안간게 아니라 다른 게더 주목을 받은 거죠. 움직이고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시세의 이제 차이잖아요. 시세의 크기죠, 크기. 시장의 관심도가 크면은 뭐 실적으로 뭐 우리 손 FNG는 오늘 또 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 오늘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뭐그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봐도 사주 동화원이나 뭐 오늘 윙이푸드나 이런 기업들은 올라요. 그쵸? 맞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 관심의 차이예요. 그 관심의 차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같은 섹터잖아요. 테마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양만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른 거 오르는 걸 보고 우양하고 봤었을 때 누가 더 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시세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래겠죠, 거래. 거래요? 거래대금. 돈을 그쪽에도 많이 쏠린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돈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맛집으로 갖고 우양은 손님이 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가 약하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좋은 쪽에 가서 그거 내려올 때 사거나
아니면 우량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내가 어차피 우량이랑 실적이 괜찮고 실적이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뭐 흐름 있다 이슈 받겠거니라고 기다려 보는데 이미 그쪽에서 시세가 나오고 걔가 빠지면 얘또더 빠지는 거 느끼셨죠, 그죠?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전에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올라올 때 얘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빠르게 그걸 인정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번더 올라와서 반등 줄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아, 얘는 약하구나. 근데 우리가 항상 또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팔면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매도하시고요.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비중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시가총액도 낮고, 관심도 없는데, 굳이 비중을 많이 가지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충분히 반등은 줄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잘 네, 매도하세요.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대우부품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640원에 20%요. 2640원에 20%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기다릴 수 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사지 마요. 왜냐하면 아, 대우부품 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작년에 실적이 뚜렷한 것들도 실적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공급난이 있고 네. 있는데, 근데 작년에 실적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기아의 활약으로 인해 쭉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대우부품은 테마로 약간 믹스되어 있는 게 수소 쪽 테마로 믹스되어 있다가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그냥 또한번더 움직이기도 이랬었는데, 이거는 네. 제가 판단할 때 재무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없어요. 아무리 이제 이슈가 돼도 재무가 탄탄하고 어느 정도 확실해지거나 어떤 기업이 미래에 엄청난 효과를 줄수 있는 재료,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무적인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늘리기보다는 다른 데 오히려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올라오면은 네. 약 이익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이 강했던 상한가 이후에 우리 시장이 계속 떨어지니까 힘을 못 쓰고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급등 네. 한번 나올 거예요. 급등이라고 해서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매물 소화, 팔지 못했던 물량이 한번더 나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한 2,800원대 정도, 2,800원 부근에서 급등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 욕심내 더 사지 네. 마시고 2,800원에 그냥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소 쪽도 끝난 것도 아니고 모멘텀은 어떻게 붙일지 몰라요. 기다리셨다가 2,800원에 잘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레베이요. 네, 네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44,000원에 10%요? 44,000원에 10%요? 7%. 네. 7%? 네네. 비중은 그래 안 크네요, 그쵸? 네. 중국이 조금 아. 좋아졌으면 좋겠네. 중국 봉쇄가 좀 풀리면 얘도 이제 중국 향이 좀 있거든요. 중국에 공장 엄청나게 해놨는데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에다 해놨는데 중국이 뭐 봉쇄한다 그러고 뭐다 막아버린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봉쇄가 이제 상하이가 대중교통도 풀고 상하이 봉쇄가 좀더 해제되고 베이징도 또 다음에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하면서 그리고 중국에 네. 또 금리 인하도 하고 보양책을 계속 쓰면은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동남아 시장이에요. 다른 아시아권의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뭐 통신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이런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동일할 텐데 현대 엘리베이가 왜 중국에다 그렇게 해놨냐면 동남아 시장을 조금 더 공략 크게 우리가 포석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은 많이 내려왔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비중도 적으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싸진다라고 하면은 저건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추가 매수를 좀 하고는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모르겠죠.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맞죠? 네, 그걸 근데 알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네. 그러냐고 하면 어떤 특정 한 가격에 그냥 한 번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 그 제가 쪼개서 사면 그쪽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네. 가격보다 싸지면은
가격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한 2%씩 떨어지는 거를 지금 7% 샀잖아요. 한 7% 정도 더 산다라고 내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1%씩 7번 나눠서 2% 간격 밑으로 떨어진 거를 사면은 결국 어차피 나는 밑으로 다안 사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사지는데 추가 매수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더산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세요. 뭐 지금 시장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우린 몰라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만 못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제가 얘기하는 그 누구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쪼개서 사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사도 돼요. 사시고요. 올라오면은 한 4만 2천 원, 3천 원대까지 흐름이 만들어지면 뭐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 국면이 아니더라도 조금 뭐 인프라나 시장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 나타나면은 한 4만 2천 원대까지는 회복할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회복하면은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네. 지금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은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요? 한몫에 살거 아니니까 지금부터 해도 되죠.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면 돼. 한 주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적게. 아시겠죠? 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SK 스퀘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 때 구매를 했어요. 네. 계속 물타기를 해서 지금 6만 6천 원이 됐어요. 6만 6천 원. 어떻게 물타기를 했는데 6만 6천 원이니까 아, 너무 높다. 처음에 상장할 때, 네. 방송에서 뭐 기업 가치가 좋다 어쩌다 해서. 기업 가치 좋은 건요. 네, 제가 이 그뭐 SK라는 그룹을 아주 SK잖아요, 그죠? 다할 거예요. 그러게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아도 이 기업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를 조금만 봐도 누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냥 사버린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하는 게 나이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라는 게막 주식에 대해서 막 어떤 막 용어라든지 그 용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사고 파는 연습만 좀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지금 전문인 내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샀는데 거의 지금 물타기를 3일 만에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3일 동안 물타기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 한몇 개월을 3일 동안 사고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개념상 보면 그래. 제가 봤을 때 초창기 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한 3, 4개월은 됐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처음에 사놓고 그냥 지금은 더 떨어지니까 오? 안 올라오네 하니까 점점 더 신경이 더 쓰이고 좀 사놓은 것도 좀더 많아지고 이런 거죠. 맞죠, 그죠? 비중이 그래서 얼마나 정도 되세요? 비중이 지금 10%예요. 10%? 많지는 않네, 그죠? 겁나니까 더못 사고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SK스퀘어가 뭐 나쁜 건 없어요. 시장이 안 좋고 뭐 떨어진 것도 있는데 뭐 실적으로 SK스퀘어가 SK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분할된 거거든요. 신규 상장 개념도 있지만 분할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분할돼서 나오면서 SK텔레콤 주주들도 많이 이쪽에 있을 거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근데 재료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뭐상그 IPO 이슈가 하반기에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늘려가는 것도 역시 조금 더 늘려도 되는데, 신규상, 이렇게 흐름이 많이 안 보인 거는 결국, 저는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고 통계를 내서 그 데이터 안에서 이 회사의 이제 기업의 이제 중요한 가격을 체크하는데, 아직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해서 저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한 5만 원대 정도까지는 그냥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그냥 올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저하고 시간을 같이 조금 더 기다리자고요. 한 6, 7월 달 정도까지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위에 올라와서 더 늘려도 되는 거고 흐름을 봐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안전한 기업이니까 홀딩만 하고 다른데 투자가 여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아시겠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 고려시멘트요.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매수가가 제가 한게 4,610원에서 매수했거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30%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없다 그래서 샀어요? 네. 시멘트 없어서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시멘트 없는 뭐 유연탄 얘기하고 뭐 시멘트 없는데 뭐 얘가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까? 가격은 올렸는데 시멘트 가격은 올렸는데 시멘트 생산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거고 뭐 고려했었을 때 그냥 단기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단기 이슈 만들어서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이슈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많이 올랐었네요. 더 올라갈 것 따위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올랐었고 저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보니까 한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전에 최근에 올랐던 부분에서 어떤 반등성이 있었던 자리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현재 이 4,000원짜리 때는 좀 어느 정도 지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듣고 계세요? 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 쪽에 오면은 일단 이거 매도하자고. 왜냐하면 이슈가 어느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슈가 이미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은 좀 매수금 좀 하면은 보면 상한 차트 얼마 정도 매도를 해버릴까요? 저희가 볼 때 매수가. 매수가 네. 쪽에 올라오면 그냥 매도가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매수가까지 4,600원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4,6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세요. 네. 매도하지 말고 아직 이슈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반등은 4,600원 제가 찍어도 한 4,600원 정도까지 뭐 이거 제가 뭐 기술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드려도 이야기가 어렵겠지만 과거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의 추세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을 운드는 시세 조정을 하는 세력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세력의 움직임 변동성이 4,600원대에서 저항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4,600원 매수가니까 거기서 팔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위쪽에서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시고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매수가에서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PNT요. PNT요? 예. 네, PNT.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5만 4천 원에 30%요. 5만 4천 원에 30%요? 예. 아, 꼭대기에 샀네요, 그쵸? 네. 네. 본인 꼭대기에 산 건 알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 샀는 거?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내려오니까 이제 안 거예요? 아,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잘못 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라는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기업 좋다. 이 기업 뭐 실적도 좋고 2차 전지 섹터에다가 뭐 앞으로도 그 실적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고 기대감도 막 크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매매죠. 내가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잘못 산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죠? 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사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올라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네. 얘는 추세적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급등도 나오고도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올라와 줄 때 비중을 줄이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네. 생각하면 낮은 데서는 비중을 많이 사도 부담이 안 가요. 그렇죠? 가격이 쌀 때는. 네. 근데 높은 자리에서 비중이 많으면 떨어질 때 내가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려고 하면 많은 비중이 네. 위에 있고 적은 비중을 밑에 사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죠? 역으로. 맞잖아요. 네. 무거운 게 위에 있고 밑에가 가볍게 간다라고 하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가벼운 게 위에 있고 무거운 게 밑에 있으면은 이 가벼운 걸 무거운 게 지탱해 줄 수 있잖아요. 비중이.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쌀 때는 네.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만 높을 때는 줄여서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떨어졌을 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네네. 비중을 10%만 네네. 남겨놓고 매도하시고요.
현재 뭐 바이든 효과나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워낙 좋으니까 신고가를 또 한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적인 부분은 지금 만들어준다는 건 저도 확인할 수 없겠죠.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해서 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10%만 남겨놓으면 20% 현금 들고 있으면 나중에 저기 밑에 혹시라도 떨어져도 충분히 더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10%만 남기고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해됐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가 12만 7천 원대네요. 12만 7천 원, 약수익권이네요. 뭐, 포스코 케미칼 괜찮습니다. 뭐, 실적으로 포스코 자체적으로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든 2차 전지의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기대치가 작년에 조금 많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가격이 싸게 내려오면은 쪼개서 분할 매수했을 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든 단기가 되든 쪼개서 사면은 사다가 단기의 수익을 줄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성에서는 저는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익구조는 지금 단기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 이익구조만 둔다라고 하면 15만 원대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의 비중이 100%시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감당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지금부터 올라가는 15만 원대까지 비중을 쪼개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자, 뭐 반도체 사이클 참 이것도 주가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보니까 5천 원대 나쁘진 않는데 밑에도 잘 다지고 올라왔고요. 조금 더 아래로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역시 반등이 한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목표가만 제시해 드릴게요. 5,700원 정도까지 한번 시세적인 효과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제가 무릎과 어깨 뭐 얘기하면서 행보 구간 얘기하는데 그런 구간이 여기 5,700원대 자리에 있고요. 밑에 아래쪽에 행보하는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구간에 대한 의미가 또 무릎과 어깨라고 했을 때 박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라면은 발바닥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 4,000원대 정도는 좀 안전해 보이는데 지금 자리 뭔가 어중간해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목표가만 5,65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 가격 오면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전화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22,000원에 15%요. 22,000원에 15%요? 15%, 네. 네. 막 기대가 됩니까? 막 두근두근 오늘 올라오고 막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네. 하고 오늘 좀 뭐 시장이 좀 올라가는데 내가 사자마자 좀 오르는 것 같아서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요? 아니 이게 왜냐면요 네. 전에 비싸게 샀다가 손절했던 거예요. 아 손절했어요? 네 손절했다가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제가 그때 네. 너무 미련이 남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또 실패할까봐 진짜 두근거리네요. 그럼 두근두근거리는 거 뭐하러 사요? 또 실패하면 또 아플 아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이 이게 이제 내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사야 돼. 아, 또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아, 네. 내가 또 손실이 내가 만약에 앞에서 20% 손해 보고 팔았다. 제가 봤을 때 그 네. 손해 보고 팔았는 것도 지금 샀는 가격하고 그래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얼마에 손절? 많이 멀었었어요. 많이 멀었었어요. 그때요, 아, 네. 저기 초창기 때였구나. 네. 근데 저는 지금에서는 이거는 뭐 네. 분할 매수해서 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아. 이제 뭐 테슬라 관련 이제 네네. 명신산업의 이제 계열사 자회사 쪽 개념 계열사죠. 계열사 쪽 관련해서 명신산업의 네. 납품 이력이 있잖아요, 그죠? 국내에서도 네. 이제 미국 기업의 이제 차량의 그 전기차나 이런 부분 생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내용성도 있는데 공급난 뭐 시장 위축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현대하고도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미래는 좋아요. 실적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 좀 높은 위치다. 떨어졌지만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또 확 올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홀딩하셔도 되는데 10%는 유지하고 5%는 어떤 전략이 좋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우리 전화주신 어머님의 멘탈로 봤었을 때 전략을 드리면요. 10%는 계속 유지하고요. 5%는 5% 수익 날 때마다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 이해돼요? 5% 가지고 15%인데 5% 가지고 5% 수익 나면 5% 정도는 이익 챙기고 떨어지면 다시 5% 채우고 또 5% 수익 나면 팔고 10%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팔고인데 10%는 남겨두고 5%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까지 그거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그걸 모르니까 5% 수익 나면 5%를 팔아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올라오면은 27,000원, 27,000원대 정도? 이 자리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냥 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거에 와서 떨어지기보다 저는 거기서 좀 맴돌다가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미래는 제가 이 기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57,000원까지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한화 솔루션.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34,000원에 50%요. 34,000원에 50%요? 예.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오늘 좀 올르대요. 네,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슈가 조금 되니까 얘도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산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업황에 대한 산업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니까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변화가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솔루션도 같이 편승해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 비중이 지금 한번 올랐다가 좀 떨어진 흐름에서 내가 조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은 뭐 50% 정도 별로 크게 안 느껴지나요? 많다라고 느낌 안 들고요. 그게 8,000원, 38,000원인가까지 갔다가 못 파서 뭐 거기서 팔 생각이셨어요? 네, 팔라고 했었는데 못 팔았어요. 그럼 거기 오면 파세요. 거기 오면 팔으라고요? 왜 그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나솔루션하고 2차 전지가 좋다라는 말이 막 들릴 거예요. 2차 전지 좋다 하니까 하나솔루션 좋겠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38,000원보다 더 많이 갈 거라고 막 이제 혼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기대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못 팔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게 38,000원에 팔려고 했으면 이번에 올라올 때 팔면 돼요. 아시겠죠? 올라올 수 있으니까 38,000원 오면은 꼭 매도하시고 다시 나중에 전략을 짜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W게임즈 갖고 있어요. W게임즈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52,000원에 100%요. 52,000원에 100%? 네. 네, 괴롭죠? 네, 너무 힘드네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오늘하고 어제도 제가 출연했었는데 어제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쪼개서 너무 사라고. 요즘 쪼개서. 쪼개서 사라고. 100번을 1%씩 쪼개서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6시간이... 네. 네? 아니 이게 7만 원대 사서 계속 쪼개서 분할해갖고 단가를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 온 거예요. 네. 얼마나 쪼갰길래 100%가 사진 거예요, 지금 도대체? 계속 여기 여러 개 샀다가 계속 딴 데서 팔고 다시 W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다시 딴 거 팔고 W로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쪼개서 샀는데도 안 되죠. 너무 단가가 안 돼요. 100% 가는 게 아니라 비중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W게임즈를 처음부터 100%를 계획을 했냐? 아니면 20% 정도를 계획을 했냐? 근데 난 20%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20%를 계획했는데 떨어지니까 10% 더 사고 20% 더 사고 30% 더 사면은 내 계획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100%가 된 건 내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내 계획이 20%였으면 20% 들고 가서 떨어지더라도 20%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등 줬을 때 있는 걸 줄이고요. 그때 떨어졌을 때
빠져나간 내가 일부 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있는 내 80%의 현금을 채워서 20% 다시 채워서 가면요. 그 약간의 약간의 손실은 결국 나중에 올랐을 때 이익으로 바꿔져요. 근데 지금은 100%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세요.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반등을 또 6만 원, 7만 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도 아니라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비중을 줄이셔야죠. 그래야 다른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4만 6천 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한 4만 6, 7천 원대 정도 되겠네요. 이때 비중을 한 20% 정도 혹은 30%까지도 괜찮아요. 인정을 해야지. 아니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투자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부해서 투자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멈춰있으면 매매하는 연습도 안 되고 투자를 해야 경험이 쌓이는데 경험도 안 쌓여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4만 6천 원, 7천 원 자리에서 과감히 한 30% 정도, 20% 정도 인정하고 손실 보세요. 그리고 공부해서 다시 벌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지금 왜 게임즈는 다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꺼져? 다른 게임즈가 누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있고 안 업황 자체는 좋지 않아요. 개별이에요. 플레이 위드 아. 잠깐 올라가는 거 개별이에요. 네. 그리고 가볍잖아. 아. 그런 기업은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쟤는 가는데 내 건 안 가. 그건 상관없어요. 같은 테만 하더라도 제가 잘 가면 제가 잘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신경 써요? 내 거에 신경을 써야지.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찾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음에 얘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쟤 간다고 얘도 안 가. 얘는 왜 안 가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그러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좀 가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하고 기다리셨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이시고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역시 TV 켜둔 셨으면은 볼륨만 제로로 좀 줄여 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TV 켜 놓으셨나요? 네, TV 소리 다 줄이세요. 네, TV 소리를 다 줄이세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하고 네, 통화하세요. 그래야 더 빨라요. 네. 네. 종목명 뭐 가지고 계세요? 네, 푸드웰. 푸드웰이요? 8,400원에 10%요. 8,400원에 10%요? 네. 유통 쪽이 좋지 않죠, 그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통이 좀 안 좋아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들고 계세요. 10%잖아요, 그렇죠? 들고 있어도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떨어지면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10%인데 떨어지는데 한 3번 정도 나눠 산다고 생각해서 저기 5,0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져도 저는 늘리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포로 해서 거기서 무서워서 못 사면은 저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업에 전혀 문제도 없고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작년하고 시세가 좋긴 했지만 시간적인 조정 부분도 갖고 조금 최근에 조금 이슈를 봤다가 시장에 이제 섹터가 이슈를 봤다가 좀 밀려 내려온 건데 미국의 유통주도 빠지고 소비 판매 쪽이 좀 안 좋아지니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혹시나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다시 논해 봅시다. 6,000원대, 6,200원 정도까지 혹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더 유튜브도 좋고요. 이쪽으로도 전화하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르면은 떨어졌다 올라오는 부분에 저는 충분히 매수가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오면은 일단은 뭐 줄이시는 것도 좋고요. 목표가는 한 9,300원대 정도까지 드려볼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IHQ고요. IHQ요? 1,540원에 한 40%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어렵다. 네, 작년 8월부터 들고 있다가 한 1,700원대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에서 좀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1,700원에 샀는데 단가가 1,500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들으셨어요. 위에서 무겁게 사면은 밑에서 적게 사도 무너진다고.
맞잖아요, 그죠? 예. 무거운데 네, 밑에서 작은 걸로 받치고 있어봐야 이거 어떻게 버텨? 무너지잖아요. 그쵸? 더 사도 효과가 없다는 예.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참 어렵네요. 이거 진짜 주가 이를 흘러내리는 거 진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없음, 실적이 지속적으로 없었어요. 그 바이오 제가 실적 없는 기업들 그렇잖아요.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주지만 그 기대감이 줄 때만 올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올랐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요. 보시면은 방향성은 일정하게 아래쪽에 행보 구간이 항상 일정하게 아래로 쏠려 내려가죠. 이런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흐름은 진짜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반등을 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회복하면은 줄여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이 적다라면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엔터 쪽이나 시장이 뭐 엔데믹 시장이 돼서 좋아지면은 드라마나 뭐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겠지만 뭐 디즈니 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재무도 좋지 않고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반등 줄 때 손실을 좀 인정하고 줄이셔야 돼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1200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1200원 근처 한 1100원대 이상으로 좀 왔었을 때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다 안 팔면 돼요. 조금 줄이면은 전체 손실보다 일부만 매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100%라고 치면 100에서 한 30% 정도는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여기 얼매해가지고 비중 커가지고 더 소가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 뒤에 급등 나오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걸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수 있는 가격에서 내가 대응을 해줘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심리가 편안해지고 또 다른 투자를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200원 부근 정도 왔을 때 비중 한 30%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때 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혹시 상장 폐지나 이런 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죠. 제가 뭐 금감원 직원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부분들을 너무 예민하게 하면은 겁나서 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상장 폐지돼도 또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상장 폐지 초창기 때 당해봤거든요. 주식 잘 모를 때 당했어요. 근데 그 지나고 나면 내가 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투자에 대해 그런 걸 알게 되고 가요.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죠?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고 1200원대 오면은 비중 줄이는 것만 신경 쓰시고 다른 쪽, 내 비중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투자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요. 참고 사항이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를 잘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심리,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볼게요. 휠라 홀딩스입니다. 자, 휠라 홀딩스 매수가 4만 천 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자, 4만 천 원에 비중 20%.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내려와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건 홀딩 의견 드릴게요. 저는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정도 같으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흐름 자체가 오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쏠려 있는 흐름이에요. 뭐 여기서 내려온 각도가 아니라 이전부터 내려오던 각도에 제가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행보 구간이라는 게 꼭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추세라는 게 있어서 이 행보 구간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구간들이 연결되면은 추세가 나와요. 그 추세의 구간대로 방향성이 하방성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바꾸는 시기를 조금 더 보고 바꾸게 되면 제가 봤을 때 4만 6천 원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구간 나오잖아요. 지금은 기다려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한 3만 7천 원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연락 주시면은 또 한번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쇼박스네요. 아, 쇼박스. 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거래는 많이 쌓여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6,300원이네요. 아, 올라오면 팔고, 아,
떨어지면 사는 거 못 사겠죠? 왜? 우리 흔히 박스권이다, 행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구간은 박스권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걸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스권이 아니고요. 행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그 행보의 폭은 조금 더 낮은 영역이고 위쪽은 그 행보 구간에서 시세가 한번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또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앞으로의 어떤 리오프닝이라는 표현도 이제 점점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엔데믹이고 일상생활의 복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라면 개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쪽 매수가가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KC입니다. 오늘 유튜브 상담이 좀 많은가 보네요. 네, KC, 오늘 좀 올랐는데요. KC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반도체, 뭐 가장 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쪽 관련, 전력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죠.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오늘 또 역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나 관련된 최근에 주도산업 쪽 관련된 부분도 믹스가 있다고 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뭐 3,740원 같으면 고가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번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중을 오히려 많이 팔고 적게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비중인데 10%는 팔고 5%만 유지하는 전략. 매수가에서 10% 비중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5%만 유지하는 전략을 드리고 향후 다시 내려왔을 때 조금씩 다시 늘려보는 전략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비중 10% 축소, 5%는 홀딩. 최종 목표가는 뭐 신고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4,000원까지 한번 유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끝내죠. 뭐 그냥 ST팜 한번 보겠습니다. ST팜 현재 보면은 117,000원이네요. 비중이 30%다. 117,000원에 비중 30%. 높네요. 네. 높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ST팜 기대감? 전 기대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가격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건 반등 시 비중부터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지금 매수가가 저기 117,000원이라서 갈지 안 갈지도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흐름 자체도 약간 처져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가의 흐름을 제가 차트로 판단할 때는 항상 중간에 있는 솟아오른 자리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자리를 많이 보는데 추세가 저는 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단에 올라오면은 한 10만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비중 줄이시면서 분할 매도하는 형태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보다는 팔고요. 이 종목 말고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대감, 뭐 실적, 위탁 생산이나 생산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대를 많이 받고 올라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정의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10만 원대 위쪽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KMW네요. KMW 이 종목 치는 게 좀 어렵네요. 제가 타자를 좀 다시 배우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4,600원인데 높네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 행보하는 겁니다. 행보하고 있어요. 박스권도 아니고요. 박스권이라고 여기 하단 상단 사다가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박스권이 아니고 행보하는 겁니다. 박스권과 행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그냥 행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삼성이 수주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산하고 뭐 생산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인프라로 갈 때 5G 통신 장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역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갖고 있지만 동남아든지 동남아 시장도 이제 보안 시장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역시 통신에 대한 시스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5G로 조금 더 깔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5G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홀딩 의견만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않고 오히려 35,000원대 위쪽으로 강하게 한번 시세를 주고 난 이후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위쪽에 오면은 전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없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오늘 상담 또 벌써 끝이 났네요. 아,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반등을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시점이 아닙니다. 아, 내려가는 걸 쪼개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고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